13.54. 바닥이 되게 중요해. 날개는 나중에 해. 날개는 지금 신경 쓰지 마요. 날개는 진짜 쉽잖아. 솔직히 날개 어렵지 않잖아. 날개는 그냥 건드리지 마. 바닥을 다 해. 그 다음에 웬만한 건 속꼬투리 다 끝난 거야. 뼈마디는 정리정돈 아니고, 이것도 너무 얇게 펴놓지 말고 약간 덜 완성되게 해놓고. 약간 지금 또 날갱이 있다? 네, 있어요. 그냥 있어도 없는 듯하게 할게. 어제 그 얼룩볼록한 화병 그것도 있었어. 그냥 헤어지면 어떡해. 내가 맨날 세일만 깔 건 아니잖아. 사실 얘도 끝으로 갈수록 살짝 얇아지는 거야? 물 좀 주고. 그 다음에 손으로 해도 되고, 손을 먼저 여기 이렇게 대고, 날개도 너무 많이 까지 마. 너무 많이 누웠잖아요. 가만히 들어갈 일이 없어. 응? 알죠? 더 누워. 어느 한계를 지나면 확 누워버리니까 이 정도.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만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내도 돼요. 아니면은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자기 원하는 각도 부분을 쓰면 돼. 여기 가운데 너무 원래 가운데는 하지 말고 가운데 옆을 눌러. 가운데는 자꾸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들어가니까 물도 살짝 주고. 여기까지는 수평이라고 봐야 돼. 응. 근데 이걸로 하다가 더 망할 수도 있다는 점. 그냥 손으로만 해. 이걸로 하다가 자꾸 얇아져가지고 이렇게 막 너무 어떻게 돼요? 뭐 또 막 그리고 이제 얘는 뛸 때 진짜 잘 뛰어야 돼. 잠깐만. 아니면은 또 자기들이 잘했는데 뛸 때 망해서 어제 내가 그걸 봤을 수도 있어. 상대방이 했는데 이것도 칼 각도가 원래 이제 8시 방향이잖아. 8시 방향에서 너무 밑에 쪽으로 그렇고 이렇게 들어가잖아. 돌려야 돼? 쭉 들어가. 밑에 내려. 왜냐면은 이게 너무 넓잖아. 이걸로 그대로 들어가잖아. 얘가 바닥 다 들어. 알지?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다가 그대로 들어가면은 바닥 하는 거 그냥 다 오므려서 사발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조금 가다가 확 돌려서 쭉 그냥 쭉 내려가는 거지. 그리고 밑에를 내려. 그럼 밑에를 내리고 위에는 가능한 한 힘을 가하지 마. 그러면 뛸 때도 싹 손